어제요? 어제 도착하자마자 학환 선배가 돼지갈비 사주셨어요. 진짜요? 한 20몇 인분 먹었습니다. 영하 형이랑 원준이 형이랑 태견이랑 휘랑 저랑 이렇게 다섯 명에서 거의 30인분 가까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방 들어갔거든요. 영하 형 오늘 아침까지 잤어요. 그때부터 저도 계속 잠만 잤습니다. 수고하세요. 3연승 오늘 이기면 3연승이에요. 김재호예요. 딸려 나옵니다. 이번엔 삼도수 김경민이 몸을 날리면서 Yeah.
타임. 형이야 누우세요. 걸려 넘어지시면. 그냥 누울래요? 타임. 형이야 누우세요. 걸려 넘어지시면. 그냥 누울래요? 박을 누구야? 박을. 박을 누구야? 안 씻어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준이 형한테 까불다가 봐. 박을을 누가 넣었다고 하던데. 제 박을 저. 세척해야 되니까. 내가 맞아야 되는데 뿌려주고 있네. 이거 내가 뿌려줄게. 문제는 너만 할 때. 빈이 형 마지막 등판 승리로 지켜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승리도 하다기보다 이제 기현이 형 사인 믿고 네, 열심히 던졌을 뿐인데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송배 코치님께서 너무 이렇게 좀 어렵게 하라고 하셔서 네, 그 말 생각하면서 최대한 어렵게 승부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은 전혀 없고 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서요. 전 진짜 항공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4위 해서 너무 좋고 남은 한 경기도 승리로 네 서울 가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서울 가고 싶습니다. 부산인데도 불구하고요. 진짜 팬분들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매 경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또 정말 중요한 1승이 필요했는데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하고 또 원정까지 와주신 팬 여러분 덕분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포수비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뭐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했을 때는 또 석환이가 잘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호수비의 완성이 됐던 것 같고 모두가 다 잘 해줘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높은 곳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팬 여러분들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한 시즌에 이제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 정말 2월 달부터 노력을 했는데 그거의 결실인 것 같고 이제 그 가을이 길어질 수 있도록 또 선수들하고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정까지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하셔야죠. 왜요? 저 진짜 20초 출발. 박수 한번 친다 이제. 뭐 일단 우리 손으로 4위를 확정하신 게 너무 우리 선수들 고생 많았고 또 앞으로 더 중요한 게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많이 아쉽다. 몇 그 정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저 그만 나올래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워요. 다 같이 많이 나와. 부끄러워요. 가민이 형 내일 주전이어서 긴장했어요. 스타팅 핀 긴장 핀 렛츠고. 와 좋아요 아주 좋아요. 파이팅.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가을 야구 가서도 선배님들 잘하실 거라고 믿고 더 많이 높은 곳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 그만 나갈래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영원한 그 가방에
니가 갔다 올 테니까. 어, 형 먼저 그럼 걸어가 볼게. 아, 안 돼. 진짜 같이 가요. 누가 너무 시간 막 아, 다 같이 가요. 제발. 형 같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갈 거야. 내가 느리게 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지. 같이 가요. 아니, 같이. 아니, 왜 문을 다 안 버린 거야?